옛날에 피처폰 같은 걸쓸 때도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가 여러분들 좀 잘못됐어서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열을 줄이는데 어마어마한 저런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네요.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전력 가운데 40에서 5 0 정도가 열을 낮추는 쿨링 시스템 이름들 투입하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다룬네 동아일보가. AI 학대로 전력 소모가 10배 증가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인데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많게는 10배 정도 드는데 그 전력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한국도 이런 강점이 있는 소형 모듈 원자료 이동이 가능한 s m r 을 만들어가지고 이름들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전기가 폭증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3회 4% 증가하다가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 11회 12% 정도 여러분들 전기 수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렇게 민간 사업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즉시 해결하는 겁니다.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축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기들이 나서기로 전력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구글 데이터 센터인데 예.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렉이라고 하잖아요. 렉. 여기 여러분들 저 서버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렇게 이렇게 쌓이 이걸 렉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쭉한 거를. 이게 열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이게. 발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대단하죠. 예? 제가 며칠 전에 이 엘론 머스크가, 이름 일론 머스크가 건설한 초단계에 건설한 테네 시주의 여러분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XAI X 여러분들 AI 반도체사가 연말까지 내놓으려고 하는 기초모델 글록3 모델 훈련시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호프100, 호프200 GPU를 만든 서브를 이렇게 이름 건설했잖아 10만 개. 일론의 10만 개 GPU지 않습니까? 이걸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방송드리면서 언제 한번 이 방송에 대해 더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동아일보에서 오늘 특집 기사를 다뤘네요. 데이터 센터 이름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서버를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바다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고려한다는 거죠. 바다 속에 데이터 센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발열과 사투를 벌이는 AI 기업.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데이터 센터의 총 소요 전력량 가운데 40%가 발열을 관리하는데 열을 낮추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들이 무슨 생각까지 하는 거야. 아예 그걸 밖에야 서버에 방수 처리를 해 가지고 바다속에 집어넣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오늘 특집으로 다뤘네요. 바다속에 데이터 센터 를 집어넣는 겁니다. 불덩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의 45% 발열 문제 it 기 발등의 불 엔비디아는 이러면 데이터 센터용 gpu를 팔아야 되니까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나서가 이런 발열을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쓰는 것이 액침 냉각 기술이네요. <laughs>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부터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집어넣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 이렇게 혁신적인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얼마나 신선합니까? 아예 서버를 뭡니까 받아서 집어넣는 겁니다. 대단하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사용 전력 가운데 45%가 서버에서 나는 열을 식히는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45%냐? 데이터 센터에 소용되는 전력 소모량 가운데서 50%가 기기 냉각에 사용됩니다. 한 40에서 50% 정도로 여러분들 냉각에 전력을 쓰는 겁니다. 그게 그냥 완전히 불등인 거죠. 하기야 여러분들 이렇게 뭐 예? 10만 개 정도 여러분 GPU가 돌아가니까 전력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근데 실은 그 전력의 절반 정도는 열을 식히는 데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가들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예? 정말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겁니다. 음?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죠? 서브를 바아 속에 쳐 넣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가들이 이런 발상을 할수 있으면 사회 문제를 금세 해결하는 거죠. 사업가들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냉방 시스템을 써가지고 열을 식히는 방법. 그 다음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순행식. 그 다음 서브를 냉강류에 직접 넣는데, 서브를 이렇게 냉강류에 집어 넣네요. 네. 냉강류에 네. 액침 기술. 아예 서브를 먼저 방수 처리해가지고 바닷속에 집어 넣는 해저 설치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선합니까? 열이 얼마나 쎄서 뭐죠? 전기의 절반 정도를 몸면 열을 낮추는데 쓰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기사가 좋네요. 냉각 방식은 주로 냉각욕 액체가 흐르는 파이프를 서브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20배 된다는 겁니다. 공기를 쓰는 것보다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액체 냉각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액체 냉각 방식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게 되면 서버를 3배, 5배 정도 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죠. 냉각 시스템 비용만 서버 한 대당 1억 정도가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돈 먹는 하마, 전력 먹는 하마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등장한 것이 액침냉각 기술인데 서버를 방수 처리한데 아예 냉각용 액체에 담그는 방식이고 이 경우에 파이프라인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 난도는 더욱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서버를 방수 처리해 가지고 냉각용 액체에 담그는 방식이 액침 냉각 기술 바다에 담는 방식이 바다 여러분들 예, 잠긴 기술 두 가지가 다 이제 고려 대상이 되는데 지금 액침 냉각 기술은 아예 지금 상용화 되네요 액침 냉각 기술. GRC라는 회사가 굉장히 앞선 모양입니다. 이게 한국의 SK텔레콤이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액침냉각기술 서브를 방수 처리한 다음에 냉각용 액체 안에다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laughs> 야 대단하네요. LG전자도 뭐죠? 그런 그 공조업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천년 냉각성 바다를 이용하는 시도가 있는데 해제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바닷물의 자연적인 냉각 효과를 활용한 것으로 지상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랑 궁극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내년에 출시될 블랙웰 200의 액체 냉각적 도입. 방수를 해가지고 냉각용 액체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방수를 해가지고 해제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바다 속에 집어넣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놀랍죠. 2018년부터 이런 작업을 해왔네요. 하, 이 사람들 진짜 장기적입니다. 시각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스코틀랜드 앞바다에서 해저 데이터 센터 운영 프로젝트 나틱을 수행해왔다. 855대의 서버를 금속 컨테이너에 밀봉해서 바다 속에 가라앉혀 여러 상황 속의 성능 여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대단하죠. 중국도 하나요. 중국의 데이터 센터 갭인 하일랜드가 중국 하이난섬 인근 바다에 축구장 13개 크기에 서브 모듈 1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국의 이런 스케일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히 크네요. 예.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AI용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흔히 AI 클러스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도 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가장 단시간 내에 만든 10만 개의 GPU를 연결한 일단 10만 개의 g p u 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돌리는지 기술적으로 가장 큰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걸 이 제품을 이제 GPU를 받고 CPU를 받고 이런 서브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의 마지막 이름들 조립자가 요즘에 해의 조작 때문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슈퍼마이크론이라는 회사, 그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 이 하나가 렉입니다. 렉, 렉, 서버 보관함이죠. 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렉 하나 당 서버가 여덟 대가 설치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대가 설치됩니다. 이 여덟 개짜리가 여러분들 예, 이게 다시 여덟 개가 돼가지고 한 유니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8 곱하기 8이니까 64개 서버가 되는 겁니다. 한개 서버는 모두 여덟 개의 GPU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GPU에 전부 다 s k 하이닉스 독점 공급하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이게 이한 유니터입니다. 8개의 렉, 한렉에는 8개의 서버. 8 곱하기 8, 64개의 서버가 한 유니터가 되는 겁니다. 한 유니터, 두 유니터, 세 유니터. 자, 첫 번째 데이터 센터의 구조는 어떠냐? 이 데이터 센터는 밑이 띄운 바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밑에 붙으면 여러분 열이 어지질 테니까 그 위에는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액체 의 냉각을 위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어 열이 시설의 냉각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서버가 이런 구동이 되면서 열이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 밑에 이런들큰 파이프 라인을 가지고 이런들 액체가 흐르게끔 만드네요. 각 컴퓨터홀은 약 2,500개의 GPU와 저장장치, 광섬유 고속 네트워킹인 통합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홀 간의 연결은 주로 광섬유 케이블 액체 냉각 및 배관과 전력 공급으로 이루어집니다. 64개. 세로 8개, 가로 8개. 각 렉은 총 64개의 엔비디아 GPU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계십었어요. 어, 맞네요. 한 서버에 8개니까 서버가 8개니까 8 곱하기 8, 64개의 여러분들 GPU가 하나의 서버에 이 하나의 64개의 GPU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모델이 엔비디아 HGX H100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액체 냉각 시스템을 쓰는 겁니다. 액체 냉각 시스템. 예, 이 뒷면을 보게 되면 냉각 분배 장치 아마 쿨링 디스트리뷰션 유닛들 쿨링 디스트리뷰션 유닛들을 이용해 가지고 원격으로 모두 제어를 하네요. 예. 그럼 그러니까 앞에서 보게 되면 렉이 이렇게 보이지만 뒤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액체 냉각 시스템의 모양이죠. 액체 냉각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공기 냉각 시스템에 비해 온도를 보다 개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뒷면에는 후면 열 교환기가 설치돼서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수로 전달하여 추가적인 열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여러분들 서버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열을 모아가지고 밑에 여러분들 예 냉각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 이동시키는 모양이네요. 그럼 그 지하에 있는 냉각소에 돌면서 열을 식히는 쪽으로. 이게 열을 모아가지고 액체 냉각, 저, 배관까지 전달하는 후면 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서브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소로 전달합니다. 뒤에. 데이터 센터의 서브 뒷면은 파란색 조명으로 작동 상태를 표시하며 이거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고 정상 상태로 떠올리면은 파란색이고 예. 서버에 문제가 있으면 붉은색이 나오네요. <laughs> 야,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10만 개를 연결해 가지고 단일 목표를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글록스리를 훈련시키는 단일 목표를 위해 가지고 10만 개의 지 u 가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연결돼 가지고 네트워킹이 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그 10만 개는 새로 8개 서브, 서버, 서브당 8개 GPU. 8 곱하기 8, 64개. 예. 하나당 이름 64개입니다. 64개. 64개씩 에서 10만 개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광케이블로. <laughs>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떤 대규모 클러스터에서도 CPU 컴퓨팅이 필요하면 이는 GPU가 잘 처리하지 못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PU가 메인 작업을 하지만, 또 반드시 CPU가 있어야 되는 거죠. CPU, GPU, SK 하이닉스가 공급한 h b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 어디서 공급했는지 모르는 랜드 플래시, 이런 것이 이 연결되어야지 면다서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laughs> 엄청난 겁니다. 예, 나는 뭐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아주 내밀한 건알 수가 없지만, 10만 개를 연결해가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예. 이게 엄청난 거죠. 자, AI 클러스터의 네트워킹. 예. 기계도 중요하지만, 10만 개를 다 연결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전선으로. 엔지니어의 힘인 겁니다. 이런 전선으로 10만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 됩니까? 예. 이 클러스터는 에더넷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 작동하고 고 일반 PC나 노트북에 사용하는 네트워킹 방식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 방식. 예. 여러분들 서버 앞면을 보면 뒤에 여러분들 열을 집하는 장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 지하의 밑으로 이름들 이렇게 큰 액체를 흘리게 하는 이런 쿨링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걸 40일 만에 다 완성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이름들. 실행력이 뛰어난 인물 같아. 리퀴드 쿨링. 액체 냉각 시스템입니다. 이큰 파이프라인이 뭐죠? 밑으로 여러분 다 흐르는 겁니다. 큰 뭐죠? 이렇게 기계를 쓰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액체 냉각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외부의 차가운 물을 시을 내불로 가져와 데이터홀에 분배합니다.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식히는 수집된 열은 쿨링 디스트리뷰션 유닛을 통해 처리되어 따뜻한 물로 변환되고 이는 다시 외부의 냉각기로 보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따뜻해진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은 이렇게 외부 냉각기에서 또 식혀가지고 이러면 다시 또 찬물을 보내고 이렇게 아마 돌아가는 건데 예, 이 과정은 재순환이 가능하며 데이터 센터가 효율적으로 물을 재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전 세계 가장 큰 AI 훈련 클러스트로 계속해서 확장 중입니다. 이렇게 엔지니어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할수 없지만 이렇게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이 방송을 보니까 하단에 한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건설 프로젝트에서 렉을 구축하고 테스트하는데 40일 동안 일했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비디오에서 귀하의 작업을 볼수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프로젝트의 엄청난 규모와 복잡한 네트워킹은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에 들여 엄청난 노력에 감사합니다. 케이블 관리만으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호기심하고 감탄사거든요. 타인에 대한 존경심하고 이렇게 이름하니까, 오픈 AI사가 놀래가지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오픈 AI 사 예. 역대급 데이터 센터 신설 예. 최신 여러분들 AI 반도체인 그레이트 블랙웰 200칩 5만 개를 투입해가 역대급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 예. 이 그레이트 블랙웰 200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세운 이런 X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된 H100, H100 호프보다도 예, 9배 정도 빠른 겁니다. 그 GPU는 이름 개수는 작지만 훨씬 더 9배 정도 성능이 있으니까 최고가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여러들 오픈 AI사가 자기보다 큰 데이터 센터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당장 뭐 하는 거죠? 예. 더 펀딩 하는 겁니다. 작년에 생긴 회사가 시장 가치로 450억 불, 예. 6조 9천억. 한 7조 원 정도를 여러분들 시장 가치를 입력하고 또 돈을 모으는 겁니다. 예. 또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뭐다? 예. 6조 9천억 정도를 펀딩을 해가지고, 예. 올해만 이러면 14조 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바지 만드,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 6조 9천억 정도를 더 모아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닦아 쓰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을 어디에 투입하는 겁니까?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데 투입하는 겁니다. 예, 엄청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오늘 이좀 건설적이고 씩씩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공직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도덕론들 시리즈가 여전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관심거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퇴형적인 분들이 꽤 많을까? 좌파의 이름도 생각방식이나 논리는 어떤가라는 부분을 파악한 것이 좌파적 사고 왜열광하는가이 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썼던 이 에리조나 답사기,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기를 정리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요한계시록 주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킹덤북스에서 또 나온 굉장히 대작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이 책도 굉장히 잘쓴 책이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책은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각이 고루할까? 왜백년 전에 이놈들, 예? 한일 관계를 아직도 그냥, 예? 그렇게 그냥 못 빠져나올까? 병입니다, 병. 질병이라고 저는 보죠. 그리고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치명적 단점 가운데 하나가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개인을 죽이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그거는 어떻게 고칠 도리가 없습니다. 잘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전에는 잘살 수가 없는 것이 피해의식으로 무장된 피해의식이 좌파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